필터링 항목들입니다. 대략 20개 있는데 대략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나중에 자율주행 코딩이라든가 금융 시스템 다양하게 쓰입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 이런 것들의 이용 방법을 익히는 데 아주 좋은 실습 주제예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만 쓰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라든가 뭐 특허청이라든가 어디든 쓸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활용할 용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디바운스. 그 전에 오디트하고 오디타임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예제라든가 이런 것이 풍부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디바운스부터 볼게요. 이건 우리 익숙한 거죠, 그죠? 디바운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간격이에요. 그래서 듀레이션 셀렉터 돼 있는데 이 듀레이션 셀렉터 펑션입니다. 이 펑션이 이 값을 탁 던져낼 때, 이거 던져내는 시점까지 그동안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 무시하고 마지막 데이터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이걸 좀더 설명을 좀더 보자 하려고 그러면은 밑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타이머를 불러오고 디바운스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오브를 썼죠? 그런 다음에 디바운스 타이머 1초를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서브스크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타이머가 1초잖아요. 1초 뒤에 요 example 스트림이 내놓은 마지막 값 그걸 보이는 거 주는 거죠. 그게 last will display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뭐 인터벌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벌을 하더라도 예제가 이것보다 좀더 좋은 예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예제가 조금 좀 부실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머를 아니고 인터벌로 합시다. 인터벌하고 타이머 인터벌도 넣어줄까요?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마찬가지 last will display가 나타나죠. 왜냐니까 1초 뒤에 요 example이 내놓은 값이 뭐가 있죠? example 자체가 원래 내놓는 값이 뭐예요? example만 보면 wait 1 second last will display 이네 가지를 지금 스트림하고 있잖아요. 물줄기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의 순서가 얘가 먼저 다음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럼 1초 뒤에 보면은 요 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1초가 아니라 뭐 0.01초. 0.01초 뒤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얘가 보이죠. 그죠? 그게 그 디바운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지정해 주는 거. 그게 디바운스예요. 그게 디바운스. 그리고 디바운스 이거는 별로 많이 안 쓰이고 많이 쓰이는 거는 디바운스 타임을 쓰죠. 그러니까 좀 전에 펑션이었는데 이번에는 타임이에요. 그죠? 펑션이 아니라 타임. 시각을 아예 지정해 줍니다. 디바운스 타임 500ms, 0.5초잖아요. 키 압.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좀 봤던 것들인데 보면은 예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다큐먼트 겟 엘리먼트 아이디 example 그다음에 키 압. 그죠? 인풋에서 키를 눌러 키 다운이나 키 압이나 똑같아요. 뭐키 압을 쓰는 나키 다운을 쓰나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해서 map current target value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인풋 current target value인데 이것을 디바운스 타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시점을 500ms 뒤에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제가 Jupiter 하고 쓰면은 Jupiter 이렇게 나타났죠. 밑에. 그죠? 그렇지 않고 봅시다. Jupiter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자, Jupiter 이렇게 지금 딱딱 밑에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디바운스 타임을 뭐 1000분의 5초로 준다. 그러면 읽어드리는 간격이 뭐 1000분의 5초마다 읽어드린단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피트라는 것이 주피트 훨씬 더 많은 것을 읽어드리게 되죠. 그죠? 그럼 500초마다 한 번씩 500ms마다 한 번씩 읽어드릴 때보다
5ms마다 읽어드리면은 100배를 더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디바운스 타임입니다. 우리 이전에 몇번 썼던 거예요. 다음에 distinct until change다. until change다. 변화가 있을 때까지 냅둔단 말이에요. only emit when the current value is different than the last. 마지막 값과 지금 값이 다를 때, 그죠? 그때만 emit 물줄기를 흘려보낸다 이 말입니다. 볼까요? 예제를 하나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112 직주 있죠. 그래서 파이프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하니까 distinct until changed 파이프를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 나오고 얘는 두 번째 거는 무시하고 왜냐하면 잊은 것 같잖아요. 다음에 2 나오고 다음에 이 녀석은 또 무시하고 왜냐하니까 이 2와 같잖아요. 그죠? 3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이전 값 비교했을 때 바로 이전 값과 다 같은지 다른지만 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오브젝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샘플 오브젝트 하나, 둘, 세개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distinct under changed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샘플 오브젝트가 하나잖아요. 오브젝트가 같으니까 하나만 나오고 말죠. 그겁니다. 필터.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게 필터죠. 그죠? 필터 끌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건 오래 많이 봤던 거고 두 번째 거 볼까요? Based on property. property에 따라서 필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ame, age, name, pop, age. 그렇죠. person의 age가 30세 이상인 경우만 필터하자. 그러면은 얘만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의 숫자만 필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umber에서 필트. number가 5보다 크다. 그래서 5보다 큰 것을 필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 1, 2, 3, 4는 무시해버리고 6, 7, 8, 9만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에 100대가 주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죠. 필터에서. 속도, 스피드가 60km per hour 이상인 것 하면 그 차가 어디 있는지 땅땅땅땅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first는 첫 번째를 리턴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 그래서 1, 2, 3, 4, 5 필터 하면은 1이 튀어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지점을 통과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150대가 있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지점을 통과한,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통과한 자동차. 그럴 때는 이걸 쓰면 되겠죠. first를 쓰면은 첫 번째 통과한 차를 알수 있고, 마지막으로 통과한 자동차가 어떤 건지 알고 싶다. 그 톨게이트, 그 last를 호출하면 되죠. last도 있습니다. ignore element인데, 이거는 ignore everything but complete an error.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니까, error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 테이크 파이브에다 이그노 엘리먼트 되어 있습니다. 인터벌은 100이고 서브스크라이브 되어 있는데 이그노 엘리먼트니까 보면은 이렇게 똥똥 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프로듀스 컨슈머들이죠? 어브저벌 컨슈머인데 여기서 결국 나오는 거는 요 에러만 탁 되거나 아니면 컴플리시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지금 100대가 오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었는데 오늘 하루 운송 일을 다 한, 그러니까 승객을 목적지로 다, 이미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우고 간 자동차는 대기 모드로 있겠죠. 그죠? 그럼 대기 모드에 있는 자동차만 그 위치를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쓰면 되죠. ignore element. 즉, 주행 중인 자동차들은 다 빼고, 그죠? 이미 완료된, 주행을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만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only displaying error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똑같습니다. 인터벌 주고 다음에 4일 때 throw error를 던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4가 아니면은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럼 ignore element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merge map을 썼어요. merge map이니까 얘 하고 지금 어딘가요? 이 녀석 merge map에서 그냥 얘 하나만 딱 두고 땡치우고 있네요. 두 개를 왜안 쓰고 하나만 쓰는지 모르겠네. 밸류. 예, 어쨌거나.
그리고 이거는 엘로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건 에러. 에러만 딱 나는 것만 던져주는 겁니다. 이그노 엘리먼트는 뭐예요? 정상적인 데이터 흐름 외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나 혹은 완료된 것 요것만 집어넣을 때 유용합니다. 따라서 도로에 주행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100대가 있다. 그 중에서 고장난 자동차 말고 싶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만 알고 싶다 그러면 요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자동차가 지금 현재 통신 상태가 불량한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예제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Last는 first와 반대입니다.